어제 오늘 전부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지금 오르고 있고 이제 본격 휴가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또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또 폭염에도 방역의 제1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현장 의료진과 방역요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 중입니다.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 의료 대응의 목표입니다.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어린이,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진단과 치료 처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계량 백신과 치료제,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7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그 위원장을 코로나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여러 차례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당국이 제시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당국 역시 국민들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과학 방역 대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